이 건물도 애식장이고 제가 낮에 여기 답사 왔어요. 1층에. 근데 여기도 애식장 맞더라고요. 1층에 제가 2, 3층은 안 올라가 봤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폐백실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. 그러니까 여기도 애식장. 여기도 애식장 맞아요. 두 군데 다 애식장이야. 시작하겠습니다. 2020년 8월 30일 강동원 스탠바이. 자, 가겠습니다. 왜 이렇게 소름이 끼치냐? 어쩐지 썩은 냄새가 나더라, 씨. 와. 어쩐지 썩은 냄새가 나. 뭐 죽어 있는 고양이인가, 개인가 모르겠는데. 참 신기한 게, 근데 의자들 다리들을 다 빼버렸다. 의자들 다리가 없어, 다 하나같이. 여기 비어진 지 꽤 오래됐나 봐요. 그래서 자리 잡고 있는 영가들 또한 꽤 있고 막 들어왔다 갔다 나갔던 애들도 있어요. 보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판가름하냐, 네가 영감을 보고 어떻게 판가름하냐. 예, 판가름할 수 있어요. 진짜 영안이란 사람들은 판가름해요. 근데 여기서 묵었는지 안 묵었는지 당신 어떤 걸 보고 판가름하세요? 이렇게 물어봐봐. 그걸 했을 때 이 대답이 안 나온다면은 걔는 영안이 아니구나, 무당이 아니구나, 거짓말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야. 일단은 오랫동안 묵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다 그러면은 모서리 쪽, 우리 또 소위 말하는 모서리 있죠, 모서리. 모서리 같은 데 안 있어, 잘. 오래 묵은 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여기를 자리 잡은 애일수록 센터에 가 있어, 센터. 가운데나 입구 쪽.
입구 쪽. 다 그런 건 아니야. 무조건 예외는 있어. 맨 위쪽에 있는 애도 있고,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애도 있고, 그때그때마다 틀리긴 한데, 대부분, 그래요. 80% 이상은 장담할 수 있어. 여기 웨딩홀인가 봐요. 여기 이렇게 작다. 그렇게 크진 않다. 와, 씨, 여자 있어. 아, 봤어. 아, 깜짝아. 뭐야, 저기 뭐 앞에서 있는 거야? 저거. 아, 근데 순간 보였다 사라지네. 순간. 뭐야, 이거. 태백룡인가 봐. 태백룡. 어, 깜짝아, 씨. 마네킹이나 이런 거 다 있네. 뭔 소리야? 나만 이상한 소리 들리냐?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라 속삭였잖아요, 그쵸? 아이, 또 들렸어. 차에서 EVP 갖고 와볼까요? 계속 소리가 들린다. 그쵸? 이거 잡힐 것 같아. 여기는 이상하게 소리가 잘 들려. 계속 뭔 말을 하고 있는 건가? 얼른 차에 가서
어차피 여기는 끝났거든. 여기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얼른. 오! 아씨 진짜. 아 여자 여자 저 잠깐만요. 관카 하고 갔다 올까요? 그럴까? 그래 관카라도 하자. 나 다 같이 갈 필요가 없지. 가만 생각해 보니까 머리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형태가 딱 보였죠. 사이 옷에 대한 애착이 있나? 아니 그냥 패딩용 옷인데. 녹음해 볼게요. 순수 이건 녹음만 되는 겁니다. 뭐 주파수 그런 걸 잡아서 녹음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딱 순수 여기에서만 들리는 소리들만 녹음이 되고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래요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옷에 붙어있는 귀신 대답 한번 해주세요. 대답 한번 부탁드려요. 옷 태워드릴까요? 방금 무슨 말 했어? 들린 사람 있을 거야, 분명.
나 분명 무슨 말 들었어. 툭 말고 툭 전에. 아, 분명 무슨 말 했는데 왜 안 잡혔지? 내 뒤에 계속 따라다니고 있죠. 같은데. 내 뒤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죠. 웃는 건가? 웃는 거야? 옷 태워드릴까요? 밥은 먹었어요? 담배 드릴까요? 옷을 찢어드릴까요? 뭐야?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태워드릴까요? 오! 찌질해. 밥은 먹었어요?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잘 들어보세요. 싫어 아니야. 찢어야. 다시 들을게. 태워드릴까요? 찢어야. 다시 한번. 태워드릴까요? 찢어야. 가자. 죄송합니다. 미안해요. 안녕히 계세요. 찢어주라고 했는데 진짜 찢어주라는 거 아니겠지? 안녕히 계세요.